아침부터 분주한 모습입니다. 네, 그때부터 제가 이제 키워갖고 지가 강아지인지 사람인지 저집식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껌딱지에 저만 정신을 따로 들어갔고. 강아지 목욕부터 돌봄까지 모든 것이 태영 씨의 몫입니다. 누군가를 목욕을 좀 시켜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이 없었어요.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냥 정신 없지 지금. 아까 저 강아지 목욕 시키면서 지 애들 한번 못 시켰다 소리예요 그게. 그걸 못 알아들으셨지? 내가 이렇게 한 번을 못해서 얘를 그렇게 열심히 시킨다고. 그러니까 애들 한번 목욕 못 시켰다 이거요. 그래도 요 녀석 때문에 적막한 집안에 활기가 생기고 태영 씨도 한층 밝아졌답니다. 오늘 점심 메뉴는 아들 태영 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비빔국수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어머니와 태영 씨 둘만의 밥상. 두 사람은 언제나 이곳에 함께 앉았어야 할 세 아이를 떠올립니다.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그 당시 밥을 먹으면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무컥 올라가고 화장실로 뛰어가면 엄마는 딴쪽 화장실로 뛰어가시는 거야. 서로 우는 꼴 안 보이려고. 그러니까 밥상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, 결국. 그 한 번 들어가면 울음이 그때는 무슨 조금 울고 말고 아니라 막 진짜 혀깨 물고 운다고 그러잖아요. 막 이 틀어맞고 엉 울고 그럼 또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보면 어머니 안 보이면 어머니 저쪽 화장실 있어. 왜냐면 엄마 또 아들 앞에서 엄마 우는 모습 안 보이시려고 그 눈은 벌써 빨갛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 울지 말아야지. 간이나 뭔가 물어봤어? 한번 간이나 볼까? 간은 맘대. 나 점심 때는 집에 있으면 거의 100% 국수. 엄마가 한테. 근데 오래오래 얻어 먹어야 되는데. 아니 근데 솔직하게 이제 낮에 하기 싫어. 귀찮아. 이렇게 갈수록 귀찮아지 나무야. 근데 많이도 해 먹었지 뭐. 80년인데. 아니 앞으로 내가 딱 20년만 더 얻어 먹을게. 아이고 이제 안 해 이제 못 해. 나는 그걸 이렇게. 태영 씨와 어머니가 이렇게 밥상 앞에서 웃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. 역시 시간이 약인 걸까요?